명략 한자에서 처음에 우리 명략을 정의할 때요. 여기 명리 자체가 한자니까요. 이 명리학의 명리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한자의 그 지름길을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명리할 때 그 명자가 되게 어려운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 목숨 명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글자가 한자를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자모자가 보통 원래는 자모자가 한 1000자가 좀 넘는데요. 한자에서 부수자로는 맨 처음 만들 때 540자의 부수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줄인 게 214자인데 더 줄이면 한 190자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 인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글자가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한일자, 두일자를 쭉 가는 게 있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 명리를 정의 내릴 때 이걸 이제 사실은 잘 쓰셔야 돼요. 천천히 이제 쓰는데요. 제가 이게 처음에 이 들립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 명자를 쓰는데 목숨 명자를 쓰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명략의 정의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주 팔자를 바탕으로 해서 뭐 대운과 섞어서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예측을 하고 방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왜 이 명자를 쓰게 됐냐면 이 사실 우리가 그 명략하면서 이 삼합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삼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글자를 맨 처음에 제가 이것을 처음에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들립자의 개념을 여기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들립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양, 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편하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더 편하게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도 써요. 또 더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인자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쓰지 말아야 되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글자고 이것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돼. 우리 한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각을 쓸 때 이렇게 기역을 이렇게 써줬는데요. 이 기역이 경우에 따라 이렇게도 되죠. 또는 기역을 이렇게 쓰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쓰는 분도 영어에 영어 모양으로 이 결국은 기역은 똑같은데 한자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입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그런데 오랫동안 서체가 변하면서 지금은 이것조차도 잘 안 써요. 이것조차도 잘 안 써요. 여기 사람 입자 비슷하게 쓰는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글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제 맨 처음에 이 집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게 들 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여기에 한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합을 얘기합니다. 이 한자 이것을 설명한 게 허신이 한 2000년 전에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자전에 안 나옵니다. 이게 자전에 이게 한 한자 전체로 보면 한 8만 자 안에 들어가는 글자예요. 자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을 집자라고 해요. 모을 집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모으다는 의미가 있고 한자는 두 가지 뜻이 꼭 있습니다. 모으다가 있으면 모이다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모으다가 원래 원뜻이에요. 모으다. 그리고 모으다 보니까 모이게 되겠죠. 근데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 글자가 자모자가 한 15자에서 20자 가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자가 구성이 되는데 이 명자를 쓰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걸 썼습니다, 지금. 자, 모으다 그랬어. 삼합. 그럴 때 원래 이 삼합이 여기서 나온 거랬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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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다 그래서 삼합으로 얘기해 한자 해설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해설할 때 이 글자가 삼합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트라이앵글로 딱 각이 딱 져갖고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신자지 삼합 그럴 때 이 신과 자와 지는 삼각형을 딱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삼합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글,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1차 자문자가 되는데 이게. 원래 2차 자문자라고. 한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합할 합자가 납니다. 이게. 합할 합자가 나와요. 입부자가 나와요. 한자가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건 명사예요. 한자는. 반드시 처음에 만들 때 명사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문자가 발전하면서 동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합할 합자의 의미를 잘 보시면 이 입구자가 이 부수자에 속하는데요. 입구자 그러면 입이에요. 입. 입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로 되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의 뜻이 원래 먹는 것도 있죠. 먹을 거는 또 다른 부수자가 있고 이 입구자가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할 합자를 만드는데 여러 개 모았죠? 모은 것을 이렇게 입구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합할 합자가 나오는데요. 이 합할 합자는 1번 뜻이에요. 더 많은 뜻이 많습니다. 합할 합자의 의미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합할 합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합할 합자는 글자, 이 한 글자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걸 해보세요. 령자입니다. 령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이 집자 밑에 있는 게 이게 무릎마디 절자라고 합니다. 무릎마디, 무릎이요. 무릎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릎이란 개념 말고 두 가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병부절이라고 그래요. 병부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무릎마디 절자 말고 또 병부, 발병부라고 얘기합니다. 발병부. 옛날에 군사를 동원할 때 임금이 군사를 동원할 때 이 나무조각 같은 거, 지금 나무조각 아니죠. 옛날에 뭐 그 대나무로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바늘 딱 쪼개요. 그러면 임금이 군사를 동원시킬 때 거기에 둘이 딱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군사를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발병부라고, 발병부라고 얘기하는데 발병부의 병부 절자와 또 무릎, 동사가 될 때 뭐가 되냐. 굽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앉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령자를 잘 보면 여러 사람을 모았어요. 여러 사람 모아서 무릎을 꿇고 앉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을 내릴 때 예, 밑에 사람들 다 모으죠. 군사, 여기서 군사로 보면 될 겁니다. 모아서 명령을 내리다 할 때 이 령자가 돼요. 그래서 이 령자 하나가 이 글자 하나가 한자를 몇 자 정도 만드냐면 한 80자 정도 만들어요. 합성됐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자를 안 상태에도 집자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이 집자를 모을 집자를. 그러다 보니까 한자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알았어요. 이제 아, 삼각형으로 삼합식으로 모으다 이런 뜻에서 무릎마디 절자 알았는데 무릎마디에다가 발병부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모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자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 또 입구자를 쓴 게 이 목숨 영자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 군사들이나 사람들을 모을 때 누가 하냐 대장이 했어요.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이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무릎 꿇게 앉혀놓고 그리고선 입구 말하다 그랬죠. 내리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목숨에 준하는 명령이에요. 이건 어기면 무조건 죽습니다. 지금도 뭐 군대에는 그렇지만 이거 그래서 이 목숨 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 그럴 때 이 명자와 이 령자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또는 이렇게도 써요. 한자 구성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합성될 때. 아까 그랬죠. 기억제도 여러 가지 형태를 쓸 수 있다고.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 목숨 명자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만들고 있냐면, 자, 명리학이라 그랬어요. 그 명자부터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어떤 명이냐. 사람의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는데, 좀 이따 다스릴 자 하게 되는데, 이 하늘에서 소위 말하면 신께서라 그래야 되겠죠. 신께서라. 그러면 타고난 우리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에서 지시 내린 우리는 보이지 않죠. 우리 명리학 자체가 무형한, 무형의 철학적인 학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어디가 군대 가서 명령하고 이런 문제가 그 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 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 대통령 임금 옛날 같으면 또 가면 황제라 그러겠죠.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명령을 얘기합니다. 목숨.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라 그래. 그래서 운명이라 그러죠. 운명. 이것을 이 명자를 쓰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외워요. 그냥 목숨명. 그래서 목숨이에요. 그냥 다음에 다스릴 리자가 나오는데 다스릴 리자 그 왜 명리학이라는 학문의 명칭을 져줬나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가 타고난 그 운명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그것을 추측하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한자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리학에는 명칭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한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사실 저는 이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한자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자의 역사가 4000년이 좀 넘어요. 각걸문자부터 시작해서 전서가 있는데요. 전예해행초라 그러는데 이 전서가 오기 바로 전 단계가 바로 각걸문자예요. 이 견갑, 소위 말하는 거북이 등껍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다구, 뼈에다가 새기는 그 각골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서가 나오는데요. 전서는 그 돼지 이 전자가 돼죽자에다가 돼지 대가리 개자에다가 요 돼지 시자를 써줘요. 돼지의 그 다리가 막 움직이는 모양을 쓰는 게 전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역사가 한 거의 한 3000년 조금 넘습니다. 과거 역사가. 우리가 한자를 허신이라는 분이 정의를 해놓을 때가 한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분이 한자의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글자를 다 모으고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한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었었어요. 그 전에 외운 겁니다. 그냥 모양고. 그래서 상형문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상형문자의 개념보다는 상형 가장 맨 처음에 나온 원시적인 글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신이라는 분께서 예, 나름대로 자기가 책을 만들어서 설명을 다 해놓은 글자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글자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명자를 설명해 드렸죠. 간단하게 해드린 거예요, 지금요. 이걸 길게 하려면 1시간에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일단은 설명하는 그 입문 단계니까 명자가 아, 이런 뜻이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모을 집자가 있었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건 ABC입니다,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글자면서 가장 모르는 한자예요. 이 한문학을 한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그래갖고 그냥 외우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휘갈겼습니다. 근데 휘갈리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쓰실 때, 아, 이게 이 두립자에다가 한자 쓰는 트라이앵글을 얘기한 삼합의 개념에 이 뭘 집자하거나 이렇게 알고선 그다음부터 글씨를 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이 글자가 제가 그랬죠. 한 15개에서 20개 이상의 자문자를 만든다고요. 그거에다 또 부수자를 합쳐 글자를 마구잡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이 명리학의 명자.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릴 리자가 나오는데요. 예, 이 명자를 요 정도 하고 리자를 알게 되면 왜 이게 명리학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이제 순서, 핵수는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임금 왕자라 그러죠, 우리가. 제가 처음에 임금 왕자를 설명할 때 천지 인을 꿰뚫어 본 것이 임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임금 왕자에다가 이게 점을 딱 찍으면 구슬옥자가 돼요. 구슬옥자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임금 왕자하고 구슬옥자는 같은 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구슬옥자가 되고 임금 왕자가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고전으로 갔을 때 진시황 뭐 그 시절에 같은 글자를 못 쓰게 해서 오게 된 유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구슬옥자가 한자에서는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라고 그러고 몸이라고 그러고 발이라고 그러고 변이라고 그러고 방이라고도 얘기하는 표시를 해 주는데요. 우리가 호칭을 할 때. 근데 이것이 변에 올 때, 자변에 올 때. 변에 올 때는요. 이것이 지금 점이 없어집니다.
자변에 오는 글자는 100%예요. 99.9도 아니에요. 무조건 100% 이것은 구술옥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명의할 때 다스릴 일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좌변에 있는 거, 이것은 구술옥자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합성이 되면 반드시 좌측에 있는 100%예요, 100%.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임금왕자가 아니라 구술옥자예요. 예, 구술옥자예요. 이건 100% 구술옥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임금이 뭐, 마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이것은, 이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자 역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그 구술옥자도 이 원래 부수자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아, 됐다. 이제 이거는 무조건 구술옥자다. 100%. 자, 그럼 이제 이 마을 리자가 나와요. 리자가 나오는데. 이건 리입니다, 리. 우리가 두음법칙, 우리 국어에서 두음법칙상 이가 되지만 리입니다, 리. 다스리다 할 때 리가 되는데요. 다스리다 또는 마을이라고, 마을에.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것도. 요게 밭전자죠? 밭전자요? 자,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논이 있고 밭이 있어요. 근데 지금 논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논은. 논은 우리 물을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구역 정리를 하죠.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건 이제 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물이 없는데, 요거를 딱 구역 정리를 딱 정확히 해놓은 거예요. 나눠서. 이게 밭전자인데, 요 밑에 지금 흙토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근데, 장명을 할 때, 이거 획수가 달라요. 왜냐면 이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액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합성자 할 때 차이가 있어요. 8액인데 7액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자, 근데, 자, 밭은 밭자. 이제 흙토자를 나중에 또 뒤에 하겠지만, 일단 흙토자라고 보고요. 자, 흙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딱 사각형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눴어요. 요와 같은 그러한 마을을 얘기합니다. 마을. 그래서 이건 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것도 뜻이 많아요. 마을 리자도 있고, 또 다른 그 길을 재는 그런 리자도 되고, 우리가 심리 이러잖아요. 그런 리자도 되고. 그런데 이 밭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막 땅 파서 이렇게 땅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딱딱 각지게 나눠서 하는 그런 마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래서 이 리자는 그냥 막 마을 만든 그런 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대로 딱딱 나눠서 만든 그러한 마을을 얘기합니다. 이거 사람 사는 데겠죠. 자, 그와 같이. 자, 구슬이라 그랬어요, 제가. 구슬인데요. 자, 구슬이 제가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옥석이라 그래요, 옥솔. 옥돌이라고도. 옥돌, 많이 그 한자 이름에 옥돌 민자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옥돌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옥돌이 뭐냐면, 자, 광산에서 캤어요. 그러면 옥하고 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옥돌이라 그래요. 그러면 옥을 채취를 하려고 그러면 돌을 다 까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옥이 나오겠죠. 그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자, 이 구슬입니다, 이건. 구슬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돌을 다 까냈죠. 그죠? 섞인 거. 이제 옥을 골라냈어요. 그와 같이, 옥 중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구슬치기 했어요. 그런 구슬이 있고, 지금처럼 이 여자들 그 데코레이션 하는 아주 비싼 옥이 있죠. 전혀 다릅니다. 구슬은 구슬인데 어떤 구슬이냐는 전혀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한자에서 항상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세금이 나오면 새는 새인데 어떤 새냐, 이렇게 됐고요. 구슬은 구슬인데, 이건 보배예요, 보배. 구슬을 제대로 값어치 있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밭을 만들 때 막 그 흙도 막 솎아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밭을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구슬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어떻게 다듬냐에 따라서 이 구슬의 값이 달라요. 값이 달라지는데, 그와 같이 구슬은 진짜
제대로 된 구슬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와 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다는 게 막 그냥 아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리가 온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다스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구슬을 제대로 된 구슬을 만든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다스리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자, 명이라 그래서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명이에요. 사람이 운명을, 자기 타고난 운명을 어떻게 이 사람 어떤 운명으로 타고 나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그걸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냥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주팔자만 외워갖고 됩니까? 아니죠. 그때 달라요. 그 사람이 같은 쌍둥이 몸 알잖아요. 같이 태어나서도 어떻게 갈 거냐는 다릅니다.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바로 니에 있어요, 니에. 어떻게 다스리는,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명이라는 그 뜻 자체가 되게 어려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명략을 공부하고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보고 다 하면서 학문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 외우고 많은 배움이 있으니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다스림을 해야 돼.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치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한자가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명략보다. 4천년 전이라는 그 세월에 그 이후에 명략이 나서 그 한자를 갖고 들어와서 한자의 뜻을 자 우리가 다 알고선 이 명략을 이해하면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우리 천간 지지가 있잖아요. 자, 10개와 12개 있어요. 그럼 22자죠. 근데 과연 22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명략을 공부하냐면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한자를 그냥 휘갈겨요. 막 그냥 마구잡이로 휘갈겨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한자가 이게 들어왔을 때 그 뜻이 있어요. 하늘 천자의 뜻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갑을 동쪽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그럼 갑과 을이 왜 어떻게 해서 글자가 만들어졌냐? 그럼 그게 명략의 뜻이 정확히 나옵니다. 병정도 왜 이 병자와 이 밝을 병자와 이 정이 왜 이 정자가 됐는지 알고 쓰면 다 이해가 돼요. 기자도 마찬가지고 왜 몸 기자가 그 거기에 여성으로 들어와 있는지 해석이 전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 보면 전혀 달라요.